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7월 1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다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7월 둘째 주. 오늘 평소보다 이 진검다리 예상 방송 업로딩이 조금 늦었는데요. 이 녹화를 다 해놨는데 날라가 버렸어, 파일이. 이런, 연병하고. 그 목도 지금 다 쉬고. 자, 그두 번째로 지금 다시 또, 다 해놓은 거, 빠꾸나가지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업로드 시간이 한 시간 정도가 늦었을 거예요. 죄송하고. 자, 아무튼 오늘 일요 경마, 둘째 주 경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6, 8, 10. 부산 경마는 2경주와 3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가 잡혔고. 자, 오늘은 조철은 뭐 그런 소스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예상가지만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한 두 경주 정도 조철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 놓은 그 경주와 딱 맞아떨어지는 경주가 한 두 개가 있길래 조금 더 힘을 줘서 그거를 승부처로 또 두 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좀 더 힘을 줘서 조철도 배팅에 씩씩하게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천 경마에서 두 개 경주가 제대로 하나 걸려가지고 과천 경마에서 제대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3, 5, 6, 8, 10, 부산 2, 3, 6. 자, 추천 경주 여러분들 메모들 해 놓으시고. 자, 먼저 과천 7월 11일 일요 경마 과천 3경주입니다. 북산 6권 1300 별점 A형이고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북산 6권의 1300 별점 A형인데요. 11번 마 블루 해머입니다. 외곽에 2협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주 출발도 좋았고 이상 없는 경주 전개에 쥐어짰다. 데뷔 이래 두 번 모두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직전 경주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강환민 마방의 11번 마 블루 해머입니다. 자, 계속 직전 경주에도 인기 1위 팔렸죠. 이 대왕구하고 스틸 더 패션이 잘 뛰었습니다. 이 세네원은 지난주에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하나 잡아먹었고요. 자, 요거 11번 마 블루 해머를 뒤로 돌려놓고, 인기 대가리 자리를 뒤로 돌려놓고,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딱 걸린 놈이 한 놈이 있는데 11번마 블루해머가 팔려주는게 땡큐죠. 일단 요거는 백판성으로 안 팔릴 것 같습니다. 2번마 빅리치. 이게 출발이 좋았는데 선행이 밀리면서 뭐 완전히 바닥칠 줄 알았는데 그런대로 꽃걸음을 또 올라오더라고요. 잡고 가니까. 자, 빅투아르로 바꿔놨습니다. W입니다, 요거. 빅리치. 거기에 4번마 더 파이팅. 4번마 더 파이팅. 직전 경주 꾸역꾸역 되고, 2착을 됐는데, 뭐, 휴양 갔다 와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4번마 더 파이팅. 직전 경주 인기 6위 팔리고, 용근이하고 같이 묻어 들어왔죠. 15.9배짜리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자, 5번마 대승가원도 이영호 기수에서 좀 더 야무진 문성혁이로 바꿨는데 직전경주 추입으로 올라왔는데요. 아쉬운 3착 상대가 좀 셌습니다. 런던 스피드, 플라잉 빅터. 플라잉 빅터는 오늘도 대가리 치고 들어왔죠. 그 경주에서 우리가 메인 승부의 달라박스 대가리 이 플라잉 빅터를 아예 놓고 때렸죠. 짱승식은 뒤집어져서 바뀌었는데 그 경주에 3착으로 따낼 뻔했던 5번마 대승가운 있고요. 6번마 원더풀 오렌지도 다비드 기수 어부지리 취입이 가능하고 7번마 베스트 포스 부민호 기수가 데뷔 이래 두 번 호흡을 마치다가 직전에 어른이가 타고 4착이었는데 아주 직조로 열심히 잘 갈아놨습니다. 7번마 베스트 포스 좀 겁이 좀 아직 망아지래서 겁이 좀 있는데 잘 참고 타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블랙킹까지도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여러 두의 마필이 자 지금 이 11번마 블루에머가 대가리 치는 거는 그냥 못 보겠다 요런 경주가 바로 3경주 승부처인데 자, 인기 대가리 자리를 뒤로 돌려놓고 첫 번째 달러박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분명히 대가리 와 있을 겁니다. 자,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오늘 5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오늘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조철의 달러박스 참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배당짜리 그것도 뭐 5배 10배도 아니고 30배 40배짜리가 기어 들어오는데 놓고 때린 대가리가 뒤지는 바람에 못 먹은 게 오늘도 한 3개 정도 돼요. 천불이 납니다. 조철의 문자를 받거나 ARS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거 참 마번 기가 막힌데 이게 엮이질 않아서 같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또 뭐 사복조로 돌려갖고 드셨다고 저한테 또 인증샷 보내준 분도 계십니다. 다행이죠. 그런 분들은 제가 박수쳐 드리는 거지. 조철의 마번을 엮어가지고 함부로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조철은 조철의 예상에 조철이 적중을 못한 거는 조철이 3억진을 못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내가 3억은 거는 말씀을 드려도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이거 긴 말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5경주는요 인기 대가리가 아마 1번마 온포인트가 팔릴 건데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지금 1번마 온포인트입니다. 김동수 기수 이게 뭐 직전 경주 워낙 취입이 좋게 날라왔거든요. 여기서 3착으로 방구를 끼더니 직전 경주에 취입으로 대가리를 때렸습니다. 뭐 자력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온포인트 이게 현장에서 무조건 대가리가 팔릴 건데 자 결론은 먹힌 겁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자, 이거 1번마 온 포인트를 조철은 좀 위험하게, 불안하게 봅니다.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별로 없다. 1번 게이트가. 직전 경주에는 출발도 좋았고, 외곽을 도는 만큼 손해를 좀 본 것도 있겠지만은, 흙을 안 맞고 가니까 잘 뛰더라. 1번 마운 포인트 요 경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곽 돌면서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갔는데 과연 최근 경주 모습이 나오겠느냐 안쪽에 까딱하면 갇힐 수도 있겠다. 자 요게 5경주의 메인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팅 35까지죠 잘 찾아보시면 요번에
되든 안 되든 갖다 조져야 되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 준비 잘 해가지고 나온 놈,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1번만 원포인트는 뒤로 돌려놓으면서, 예치권 20장. 아예 시원하게 한 방으로,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방 붙여서, 한 15배, 2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인기 대가리를 뒤로 돌리고, 달러 박스 놓고 중배당 한 방. 자, 요런 게 상한가로 때려 조지는 겁니다. 7월 11일 1호 경마 5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1번마 온 포인트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마짜리에 붙여서 완짱으로 상한가 한방 지져 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자, 간단한 경주죠.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네, 문세영 기수로 바꿔놓은 4번마 문학문. 데뷔 전에 4착하고 직직 전에 문세영이가 취입으로 대가를 쳤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는 박으르니가 타면서 조금 서둘렀죠. 이런 취입형 마필들은요, 초반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부는 걸렸는데 후미권으로 처지면 마음의 부담이 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윤태엽 기수 좋아한다 그랬죠. 윤태엽 기수 절대 안 그럽니다. 지하주 기수도 그렇고. 취입을 타는 거는 예전에 우리 지금 코치 경마장으로 다시 돌아간 이쿠야스 기수가 그랬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바닥에. 남들 다 4코나 돌아가고 4코나 돌 때, 제일 꼬레비로 4코나 돌면서 그때부터 때리고 나오는, 그게 취입마의 짜릿한 기분이죠. 자, 4번마 문학문은 직전 경기에 박으르니가 좀 서두르다가 진것 같다. 자, 4번마 문학문. 뭐 현장에서는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많이 팔릴 겁니다. 2번 장산탱크, 3번 마이티팝, 4번 문학문, 5번 스프링 꿈, 6번 글라디아 토레에이, 7번 논스톱 리워드까지 벌레벌레 다 팔릴 겁니다. 자, 그 중에 이 문학문인데요. 문학문. 자, 문학문을 놓고 당연히 뭐큰 배당은 아니겠죠. 당연히 큰 배당은 아니겠죠.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니까. 거기에 8마리밖에 출주하지 않은 육경주. 하지만 자, 요번 경주 사전 인기도가 어떤 놈들한테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2번 장산탱크, 3번 마이티팝 뭐 이런 애들이죠. 자, 2번마 장산탱크는 직전 경주에 인기 2위 대길이 팔려놓고는 그냥 퍼져버리더라고요. 전개를 좀 무리하게 갔던 그런 경계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실망스러웠다. 이 3번만 마이트팝이라는 마필은 요것도 인기 2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는데, 이놈은 병력을 찾아보니까 지금 공백이 있죠. 4월 4일 날 뛰고 우한 관절염으로 6월 22일까지 치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도 좀 약한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세놈 중에 한놈 때리는 거죠. 외곽에. 자, 4번만 문학문을 대가리로 놓고. 자, 포인트 여러분들께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짜리 한 방. 한 8배. 8배. 딱 좋은 배당 한 8배. 8배 보면서 빨갱이들 싹 꺾고. 자, 육경주. 시원하게 찍어 먹기 한 방. 멋지게 한방 갖다 조질 테니까. 자, 요거 육경주는요, 문세영 기수의 4번마 문학문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메모해 놓으시고 현장 예산 꼭 참고들해 주십시오. 자, 다음 오늘 네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별점 B형. 자, 요거 네 번째 승부처는 8경주. 맞자, 이게 또 달러 박스인데 이거는 달러 박스를 안 해놨네요. 잠깐만요. 자, 8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안 팔리는 놈 한 놈 10배짜리 완짱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1위가 없죠. 아마 한 4마리 정도가 너도 나도 인기 1위라고 대가리라고 아마 팔릴 것 같아요. 2번마 운해창천, 3번마 최강파티, 6번마 썬더윈드, 7번마 만석지기, 2번, 3번, 6번, 7번. 거기에 1번 게이트의 1번마 TK데이하고 직전에 취입으로 날라왔던 9번마 금화 스프림, 그 다음에 참고 타면은 날라올 11번마 정문 서미트까지. 자, 요 정도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대가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도 팔리고 저리도 팔리고 할 것 같은데, 조철이 볼 때는 무조건 대가리가 하나 있다. 직전 경주 전개가 완전히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갖다 때리고 들어온 놈인데요. 요번에 사실 뭐 네 마리가 직전 경주에는 다 잘 뛰었죠. 2번 운해창천 승부마지만 취입으로 널널하게 잘 들어왔고, 문소영이 탔고, 2번 게이트고, 다비드가 탄 3번마 최강파티도 직전 경주 선입전개하면서 멋지게 날라 들어왔고, 6번마 썬더윈드도 외곽을 돌면서도 끈끈하게 버티기 입상에 성공을 했고, 요 7번마 만석지기 하나만 아쉬운 3착이었는데 이여기가 돌면서 자 임다빈이의 2km 감량을 태워놨습니다. 요 중에 하나 쌍머리 확실한 놈 하나 조철이 딱 뽑아놨으니까 자 그놈을 놓고 한 두세 방 정도 쉘이 바릅니다. 자 8경주 그놈이 아마 좀 덜 팔릴 겁니다. 네 마리 중에 요놈이 그 와중에 좀 덜 팔릴 거예요. 그 덜 팔리는 놈하고 한 놈하고 묶어서 한 방 때리면 한 1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안한 인기만 한 놈은 또 꺾어버릴 놈 한 놈은 꺾어놓고 아무튼 요번 8경주의 W는 1번마 TK데이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직전 경주 경주 전개가 상당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모습 보였고 1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자 1번 TK데이는 W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마지막 4천경마 세 번째 승부처 10경주입니다. 10경주 1등급의 1400 핸디캡 레이팅 140까지 펼쳐지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요거 야물게 또 한 방 찍어 먹으면서 끝낼 그럴 경기입니다.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문세영 기수의 11번마 어마어마입니다. 어마어마 뭐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1군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고 최근도 계속 대가리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뭐 아직까지 52kg 부담 중량 쌩쌩하게 달립니다. 자, 이 마필은 뭐 안쪽에 2번 오케이 퀸, 3번 왕벚꽃, 4번 라온 퍼스트 선행마들 보내놓고 직전 경주에도 그랬잖아요. 선행마 보내놓고 외곽
늘어지게 밀리면서 돌면서도 결국은 대가리 쳤다. 센 놈이죠. 자, 11번 어마어마. 어마어마. 요거 부러지면 못 먹는 거지, 뭐. 자, 어마어마는 대가리인데, 과연 이 10경주 경주거리도 1,400이라는 게또 변수가 있습니다. 후착에 어떤 놈이 갖다 꽂을 것이냐? 선행 선입으로 묻어 들어갈 요 3번 마 왕벚꽃. 직전 경주에는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3번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조상범은 기술하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거기 4번 마 라운 퍼스트. 그냥 선행 받으면 미친 듯이 갖다 꽂는 놈이죠. 4번 마 라운 퍼스트. 승군전 맞아가지고 2.5kg 감량까지 생겨있는 최범현이가 기승을 한 4번 마 라운 퍼스트. 멀로기수 7번 마 마이티고가 있죠. 아, 마이티고. 이게 발만 잘 바꾸면 조금 더뛸 건데, 이 답보를 못해요.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힘은 있기 때문에. 자, 요 7번 마 마이티고. 이게 인기 1위가 두 번을 팔리고는 자빠지니까 직전 경주는 좀덜 팔렸죠. 요런 초식으로 가다가 갖다 때려 먹는 게또 대한민국 경마 아닙니까? 잘 챙겨 보시고, 10번 마 톱브레인. 얘는 직전에 인기 12 팔릴 때 흑전사하고 얘가 들어와가지고 190배가 터졌어요. 190배. 흑전사도 터트린 거고 얘도 터트린 거고 200배짜리가 터진 거죠. 그래놓고는 직전 경주 더 약한 편성인데 벌레벌레 빠졌어. 자, 이 10번마 톱브레인도 눈여겨봐야 될 놈이고. 자, 12번마 모르피스죠. 아, 이 부담중량 60kg 달고 참 열심히 잘 뜁니다. 이 몰피스만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몰피스는 데뷔전부터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두 구라 세 구라를 해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던 놈이 몰피스입니다. 남들 안 보고 덜볼 때, 조철이 놓고 때리면서 재미를 많이 봤던 마필이죠. 야, 근데 최근에 계속 60kg를 달고 뛰는 모습이 상당히 그 마음이 짠한데,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 경마인데. 자, 그래서 12번 마 모르피스까지 10경주는, 자, 일단 대가리는 11번 마 어마 놓고,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 요놈이 꼬랑지 한 방이다. 시원하게 한방 갈길 테니까 예측권 20장. 자, 요 10경주 마지막 경주에서 상한가 멋지게 때리고 7월 셋째 주 경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아이고, 시간이 막 늦어가지고, 부산 경마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이거 기껏 녹음을 다 해놨는데, 이 업로드하다가 날라가 버렸어요. 아따, 이거 가끔 그러는데, 대가리 쥐나네요. 컴맹이 한번 다시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든데. 자, 부산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국산 6군 14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축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주인데, 자, 축을 조철이 깔끔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쌍복식으로 승부 한번 하자. 결론은, 자, 1경주, 2경주가 아니라 1경주죠. 선행선입, 2번 게이트 잡아든 2번마 닥터 텍사스. 그 다음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한 19조, 동트자 보이. 동트자 보이. 예, 요것도 정우주가 능검 잘 받았죠. 자, 외곽에 직전에 입상을 기록한 11번 마 K축제.
자, 2번 닥터 텍사스, 6번 동트자 보이, 11번 K축제. 자, 요세놈 중에 한 놈이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다.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다. 거기에 요런 인기마 이외에 배당이 나올 만한 마필, 서승훈이의 8번 마 BJ송도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상대들이 셌습니다. 잘 뛰었어요. 조인건이의 9번 마 그레이트 L. 자, 이 마필 역시도 박정호 기수가 데뷔전에서 말머리를 시덥지 않게 했습니다. 야, 요 김병학연에서 또 쎄하게 조인건이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1번 마 스피드 마스터. 스피드 마스터. 자, 이놈도 이흙 맞고 버벅대는 놈인데 발주만 잘 나와갖고 외측으로 빼내면 능검시에는 조인건이가 이거 선행까지 같은 놈입니다. 1번 스피드 마스터까지. 2번 닥터 텍사스, 6번 동트자 보이, 정우주 기수입니다. 함부로 하라고 준 건지, 다음번 찬스라고 준 건지, 정확하게 가려야죠. 조철은 정확하게 가려놨기 때문에 자신있게 때리고 들어갑니다. 11번 막 K축제 셋 중에 한 놈을 놓고 배당막까지 같이 엮어 가면서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5금 1400 핸디캡.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하단에 보면 손가락 모양 빨리빨리 좋아요 좀 꾹꾹 눌러주시고. 자, 이 부산 3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먼저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에 1400 핸디캡. 자,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가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강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요. 8번 마, 블루에머. 아, 블루에머가 아니라 저 해남 해머. 조인건이. 직전 경주에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한방 찍어 먹었죠. 자, 이 해남 해머가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인데, 출주주기가 조금 길어졌고, 훈련시 모습이 지난주하고 직전 경주하고 뛸 때만큼 조철의 눈깔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발 빠른 놈 한두 놈이 있는데, 뭐 특히 4번 마 에코피아 같은 거 조창욱이가 조지고 나가면 외곽 2, 3반매를 아마 물고 들어갈 것 같은데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조금 센 놈들을 만났다. 뭐 꺾어버릴 마필은 절대 아니죠. 대가리로 팔리고 대가리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하지만 요 놈보다 노릴 놈이 요번엔 요 놈이다. 최근 진짜 센 놈들하고 싸우면서 뭔가 못마땅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쭉 내려가 있다. 요건 또 요럴 때 때려 먹어야 제맛이죠. 그죠? 남들 다 너도 이리 나도 이리 막 8번 마 해남해머 같은 거뭐 당연히 인기 1위 PDF 보면 보이지 뭐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이는 거지. 자, 해남해머 주행심사 2차계 대가리 대가리 2차 당연히 이런 건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는 거예요. 이런 거 팔리는 거를 우리는 쏙쏙 뽑아 먹어야죠. 이 배당판 돌아가는 거는 우리 예상가들이 오두마번 낸거 그거 종합지 쫙 만들어서
그대로 90% 이상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허점을 뽑아갖고 먹는 거죠. 그 허점을 뽑았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상한가 때리고 한구라 때리는 건데,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열만 받는 거죠. 배당만 잘 뽑아놓고 엮어먹지를 못하면 얼마나 천불이 납니까? 그죠? 자, 요번 부산 삼경주는 8번마 해남 해머가 아니고 달라박스 한 놈이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마필은 2번마 투투페어리, 4번마 에코피아, 5번마 플랫 베이브, 7번마 힐 모어, 10번마 에코굿, 12번마 서북팀까지입니다. 대부분 삼경주는 조철한테 다한 방씩 걸린 놈들이죠. 여러분들, 에코피아 그렇죠. 플랫 베이브 그렇죠. 이거 팔릴 때 꺾고 우리 7번마 힐모어의 6번, 9번 완장으로 메인 한방 때려 먹었던 그런 반가운 마필 아닙니까? 힐모어 그렇고. 해남에 뭐두번 모두 때려 먹었고. 아, 요번 경주는 조철이 레이더에 이쫙 정리가 돼 있는, 아, 너는 요번에 대가리, 너는 요번에 불안한 인기마. 그죠?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해남해머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방 지져 먹겠다.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또, 자, 재밌는 경주입니다. 기가 막힌데. 19조 김영간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 두 마리가 출주가 됐죠, 두 마리. 1번마 에이커스 드림, 10번마 킹삭스. 자, 요번 경주는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10번, 1번, 1번, 10번 최저 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에이커스 드림, 10번마 킹삭스. 조철이 PPT에 올려놓은 거 있죠? 에이커스 드림, 킹삭스. 요놈이 깬다 그랬어, 요놈이. 대끼리 맞건. 뭐, 1번 에이커스 드림이나 10번마 킹삭스가 어디가 안 좋아서 제가 이놈을 노린다는 게 아니고, 빈틈을 파고들 한 놈을 조철이 찾아놨다. 두놈다 이긴다는 보장은 못 해도, 한 놈은 이긴다. 한 놈. 이 10번마 킹삭스가 무조건 강대가리 갈것 같은데, 지금 3년 공백입니다. 3년. 2018년도 뭐 김해시장 대 우승, 브리더스컵 우승 날라다녔죠. 그런데 3년 만에 출주를 합니다. 거기다 부담 중량이 57.5에요. 자, 1번마 에이커스 드림은 기복을 좀 보이고 계속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애들 둘을 대끼리로 믿고 어떻게 까겠냐 이거예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 배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이김이 3년 공백 있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려면 깝깝하잖아요. 응? 안 그래요? 아니면 계속 결정타 부족하고 한타 부족한 놈을 또 대가리로 놀려면 그것도 또 불안하다. 현장에서 뭐 10번마 킹삭스가 왕창 좋게 나오고 상태도 짱짱하면은 10번 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가리는 10번을 놓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조철이 노리는 안압자리가 두 놈이 걸려 있습니다. 그두 놈을 주력 한 방으로 때릴지, 10번에다 때리고 그 놈을 배당으로 가져갈지, 현장에서 조금 더 보고, 이런 거는 좀 배당판을 좀 보고 때려야 됩니다. 10번 막 킹삭스. 배당판에다 써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육경주 혼합 3군 센편성입니다. 1200m로 열리는 레이팅 65까지 열리는 부산 육경주. 요거 무조건 조철이 또 상한가 한번 갔으니까. 19조 말두 마리를 깨고 들어올 한 놈, 노리는 놈, 그 놈을 놓고 멋지게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면서,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1일 일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자, 이제 요거 예상을 마치고 내일 모레면은 제가 이제 제주도로 우리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우리 애기들한테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살게 해주고 싶었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뭐 조철의 예상이야, 뭐 대한민국 천지 어디 뭐못갈 데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이 물가 바닷가 있는 데하고 좀뻥 뚫어진 데 아니면 깝깝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서울을 좀 뛰쳐나왔고,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맨날 매주 하는 그 월요 라이브는 한주 못할지 아니면 좀 늦은 시간에 저 혼자 호텔에 살지, 아무튼 그거 우리 조철 스타일 커뮤니티 유튜브 딱 들어오면 그 대문에 커뮤니티라고 있죠. 거기에다 제가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 구독만 하시고 알림을 안 해놓으신 분, 종 모양 이렇게 알림을 클릭을 안 해놓으시면 뭐가 뜨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종 모양 알람까지 꼭 해놓으셔야 조철이 라이브 키면 알림 가고, 이런 영상 올리면 알림 가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3종 세트 꼭 해주시고, 그게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런 건좀 해주셔도 되잖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현금 신청하시는 분들 양쪽 계좌 편리한 거 쓰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준비 잘 해가지고 오늘 토요일 경마가 좀 찌부둥 했었는데, 자, 일요일 경마 승부처 말씀드리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568텐, 부산 236, 과천은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일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